안녕하세요. 성경이 우리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또 쉽고 재미있게 다가오는 시간, 이 소문난 성경 교실과 함께하는 김영목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십계명의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가 잊혀진 계명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성찰했고요. 오늘은 실제로 십계명의 제1계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행복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잊혀진 계명으로만 우리에게 이렇게 각인되어 있는 이 십계명, 십계명이 부활되고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 중에 제1계명, 바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길 원하는데요. 먼저 이 출애굽기 20장 3절 이 1계명의 내용을 히브리어 언어로 보게 되면 그 앞에 이 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절대 금지, 절대 금지를 나타내는 바로 그런 용어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이 십계명이 10개의 계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10개의 계명 중에 3분의 2가 바로 이 로, 절대로 안 된다,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4계명, 그렇죠? 여기 4계명하고 5계명,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요 4, 5계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가지의 이 계명들은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으로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계명 앞에 자리할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이 계명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청산할 거를 청산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사실 430년 동안 그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종로로 타며 살았는데, 육신적으로는 그들이 노예로 살았지만은 영적으로는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노예로 살 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더 심각한 노예 삶을 살았구나. 그래서 그들이 새롭게 뭔가를 해야 하는 일보다는 청산해야 될 일들이 더 많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지만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계명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그렇죠. 새로운 일이 시작되기 위해서는요, 언제나 우리가 청산할 것들을 청산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십계명의 3분의 2는 바로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 말씀 보게 되면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New being. 우리가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요. 청산할 걸 청산해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던 길, 그동안에 가던 길, 우리가 그 길 가지 말고 새로운 길로 가야 되죠. 또 우리가 그동안에 품었던 생각들, 그 육신적인 생각들을 내려놓을 때 또 새로운 영적인 생각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죠. 의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육신에 천착해서 살아왔던 그 옛사람의 의지 그 청산해야 새로운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새로운 의지를 갖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보게 되면 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죠. 또 자, 여기서 나 외에, 나 외에라고 하는 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 나 외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알파냐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 면전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 가까이서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나 외에라고 하는 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라틴어로 한다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 데오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거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하나님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자꾸 사람 앞에 섭니다. 그래서 사람의 여론이 중요하고요. 또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고요. 사람의 관심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사실은 그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늘 신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하는 이 코람 데오의 이런 정신, 코람 데오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대학에 교편 잡고 있을 때 그 부산에 있는 그 고신대학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고신대학을 가보니까 그 해안가에 이렇게 언덕 위에 대학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학 그 교정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니까 정문에 이렇게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런 큰 바위에 이렇게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런 큰 글씨가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 걸 봤어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신대학생들은 대학 교정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늘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문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일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의 삶의 자세이죠.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어떤 걸까요? 물론 우리가 기독교 경전을 통해서 또 십계명을 통해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그 영적인 분별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제가 여러분에게 힌트를 드린다고 한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에 그 일을 하기 전에는 정말 하기 싫어요, 이 일이. 그런데 하고 나면 대단히 뿌듯하고 보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은 계속 하십시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일이 너무너무 하고 싶어요.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그런데 늘 후회가 되는 일, 그런 일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경전을 근거로 해서 봐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행동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일계명입니다. 일계명. 자, 실제로 그 출애굽 당시 이집트는
이 다신교를 숨기는 다신교적 사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많은 신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엘로힘, 아헤림이라고 하는 건 복수죠. 그러니까 많은 다른 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많은 신들을 내 앞에 너희가 품지 말아라, 내 앞에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데 당시에 이집트의 대표적인 신들 대단히 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이 대표적인 세 신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하나는 태양의 신 라입니다. 여러분 많이 이제 들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이 태양의 신 라 가장 대표적인 가장 유명한 신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왕들이 그래서 자신들을 이 라의 후손 라의 후손으로 자신들을 칭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런 일들이 이집트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신은 바로 여신인데 축복의 여신 이시스입니다. 이 축복의 여신 이시스는 무엇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주는 그런 상징적인 신이냐면은 이 여신을 섬기면 축복, 출산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가문이 번창하고 우리의 수확이 풍요롭게 된다라고 이렇게 실제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신 이시스를 섬겼다는 거예요. 또 하늘의 신도 있습니다. 바로 이 하늘의 신 호루스인데 이 하늘의 신은 뭘 상징하냐면은 권력, 힘, 또 보호, 정의, 자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는 그런 신으로 실제로 믿고 따랐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신들입니다. 당시에 이거 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실제로 이집트 안에는 자리하고 있었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노예로 살면서 이러한 수많은 신들을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품고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1계명으로 주시면서 이제부터는 그 신들을 다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 신들을 더 이상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우리가 모노티스틱 릴리전이라고 말하죠. 모노티스틱 페이스. 이게 뭡니까? 유일신적인 종교죠. 유일신적인 신앙.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한 분 하나님, 모노라고 하는 건 한 분 하나님이죠.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모노티스틱 페이스. 그렇죠? 유일신적 신앙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대신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유일신적 신앙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과연 다른 신들을 품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 당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 살면서 수많은 신들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 수많은 신들을 품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 우리 사회를 흔히 말해서 이 포스트 모던 소사이어티라고 그러죠. 현대 후기라고 이렇게 흔히들 말을 하죠. 자, 이 포스트 모던 사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가치의 상대화입니다. 모든 가치를 다 상대화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절대적 가치도 인정하지 않는 이제 그런 세계관을 갖게 됐고 그런 이데올로기 또 그런 문화와 문명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러한 그 포스트 모던 그 사회의 그런 사상들이 우리가 종교적인 영역 안에도 이렇게 들어와서 소위 말하는 이제 종교 다원주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종교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또 다른 종교가 그 예배하고 또 숭배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또 그러한 삶의 모습을 대단히 지성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또 많은 현대인들이 그런 것들을 환호하고 그런 것들에 공감을 하는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었던 그 수많은 신들 그 이상의 신들을 오늘 우리 세대에 우리가 품고 살아가고 있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신 관계가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God has many names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이 존 힉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종교학자인데 사실 본래 이 종교다원주의적 사상이 시작된 것은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연구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 안에 이것이 좀 왜곡된 종교다원주의가 자리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가져온 건데요. God has many names.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뭐요?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 많은 이름을 가지고 계실까요?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차이가 있다 보니까 한 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다른 이름들, 다른 표현들이 있을 뿐이지 결국은 창조주 하나님 그 한 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래서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설명인데 이 한 분 하나님은 사라지고 이제는 많은 종교 또 많은 신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이런 포스트 모던 사회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가 잃어버린 이 십계명을 다시 소환해야 한다. 그리고 십계명의 의미를 다시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신 관계는 소멸돼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모든 가치를 상대화하면서 나가고 있는 이러한 세계관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보면 결국은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것도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중심에 인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기독교는 신본주의죠.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 사회는 인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권력도 국민에게로부터 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여론에 따라 결정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환호하고 공감하고 함께 지지하냐에 따라서 정책도 바뀌고 또 권력도 바뀌고 다 바뀌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고 사람의 가치가 중요하고 사람의 기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기호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오늘 우리 사회에 수많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들은 결국 인간의 그 내면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욕망 그리고 그 탐욕을 성취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경전을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그런데 이걸 신본주의적인 차원에서 설명을 하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신학보다 어느 순간에 인문학이 더 꽃을 피우고 있는 이러한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위험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 3장 4절로 5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상이라는 게 뭐 어떻게 무서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 줄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재미난 스토리가 나오죠. 하나님이 어떻게 100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일까? 참 도덕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또 영적으로나 신학적으로 봐도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장면이 이 창세기에 보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산재물로 바치라고 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100세에 아브라함이 얻은 그 아들 이삭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 버리고 마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통하여 내가 그동안 사랑하지 못했던 모든 사랑을 이 아들에게 다 쏟아부으면서 그렇게 살리라.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준비해왔던 모든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아들에게 아낌없이 내가 다 부어주리라. 사랑의 대상, 신앙의 대상, 기쁨의 대상이 이제는 하나님에서 누구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에서 아들 이삭으로 바뀐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는 아들이 있어요. 100세 얻은 아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도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야. 사실은 내가 새벽을 깨우는 일도 이 아들의 미래를 축복하기 위해서 내가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공적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이 아니고 이 아들 이삭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가슴에 품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우리가 하늘의 신, 무슨 이시스 같은 축복의 여신, 태양의 신, 나 이런 것들도 봤지만 물론 그런 것들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의 우상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우상들인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한 것들로 품고 있는 것들, 이런 게 우상이 되는 거. 이걸 제거하지 않으면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도 모르는 사이에 아들 이삭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관계가 파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식하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선물로 주신 이 아들이 결국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신 관계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행복을 아브라함이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피조물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산 제물로 바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 그게 시간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하나님 때때로 그것을 내어놓으라고 요청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것 때문에 너와 나의 관계가 지금 무너졌어.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하여 하늘의 문을 열고 너를 통하여 내가 행하고자 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 바치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요, 바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모든 걸 예비하셔서 아들도 살리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로 만드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그리고 그를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을 아블라함으로 만드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존귀한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 세대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두지 말아야 하는 우상들입니다. 이런 우상들이 제거되지 않는 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대신 관계는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10계명의 제1계명, 내 앞에서, 내 면전에서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어떻게 오늘 강의 여러분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고 한다면 또 많은 이들에게 널리 알려도 주시고 또 유튜브로도 올라가니까 많이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10계명의 제2계명에 대한 부분을 함께 성찰하는 행복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